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캠페스티벌 사회를 맡은 장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세 명이 같이 앉아있어서 되게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앞에 있는 MI 디트라이트 이번에 신제품 나온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동시에 저희 먹어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으로 나온 이번에 맛있는 프로틴, 그리고 이제 먹는 프로틴 쿠키, 그리고 타먹을 수 있는 요 콤부차, 그리고 지금 여기 실물은 없지만 그냥 바로 따서 마실 수 있는 콤부차까지 이렇게 신제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미생 기자님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귀 쫑긋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선물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드시고 좀 이따 선물까지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생 기자님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MI 뉴트라이트 강의를 맡은 이면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 여기 보시면은 제가 홈쇼핑처럼 이렇게 저희 차려놨어요, 실물을. 그래서 이제 화면 공유를 하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잠깐 전체적인 순서를 공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지금 MI 뉴스를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퀴즈 세 가지 정도 낼 건데, 그건 이제 요리가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 순서에 퀴즈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운수 리더님이 퀴즈를 내주실 거예요. 저희 요리는 다들 아시죠? 엄청나게 맛있는, 뭐였죠? 새우 로제 떡볶이. 네,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새우 로제 떡볶이. 다들 재료는 준비하셨나요? 오늘 컨셉이 그거잖아요. 보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요리 교실. 그래서 요리를 하신 분들, 지금 줌 라이브를 켜시고 화면에 비춰주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화면 한번 봐주세요. 저희 화면 말고 다른 화면을 봐주시면은, 저렇게 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요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요리를 하셔서 예쁘게 세팅하신 분에게 1등 선물, 요렇게 이큰 이스프링 물병 하나랑요, 콤부차 통째로 하나 이렇게 드릴 거고요. 1등상. 그리고 이건 참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리 선물, 그리고 MI 디트라이트 퀴즈 선물까지 다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순서, 첫 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첫 번째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설명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제 목소리만 들리실 거고, 화면은 전체적으로 이 상태가 보일 텐데. 보시면요, 화면에 나와 있고, 저희가 이제 조그맣게 제 화면에 보이신다면 보세요. 이렇게 신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번에 나온 신제품은 총네 가지예요. 하루 단단 영양 든든 맛있는 프로틴, 그다음에 밀당 그만 가끔 프로틴 쿠키, 이렇게가 두 가지가 프로틴 제품이고, 나머지 두 가지가 생기톡 설렘바디 콤부차랑,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생기톡 싱쿵바디 콤부차, 이렇게 두 가지 제품, 총네 가지 제품에 플러스 알파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인 거 몰라? 프로틴. 자, 여러분, 프로틴을 보통 얼마 드셔야 되는지 알고 계셨나요? 하루에? 사람마다 다르다고? 맞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달라요. 맞아. 근데 체중당 먹는 게 맞는데, 성인 기준에 이제 평균 수치로 봤을 때 여성은 50에서 55g, 남성은 60에서 65g 정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요거를 한 끼에 다 먹냐? 그게 아니고 나눠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한 끼에 약 10에서 20g 정도를 세 끼로 나눠 드시면 딱 되겠죠? 자, 그렇게 드시기 위해서 이제 프로틴 충전 네, 입맛대로 취향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키 너무 예쁘잖아요. 프로틴 초코볼도 너무 예쁘고, 그쵸? 다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오늘 따끈따끈 에이클릭스로 주문하실 수 있는 밀당 그만 가꾸은 프로틴 쿠키예요. 이름이 왜 밀당 그만인지 아세요? 우리 밀당이 뭔지 아시죠? 밀고 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밀당 그만은 밀고 당기는 거 그만인데, 여기에 이름이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밀가루 노, 글루텐 노라고 돼 있잖아요. 밀가루가 그만 들어갔다. 밀가루 그만 이러면 당분은 설탕을 넣지 않았다. 그래서 밀가루와 당분 그만해서 밀당 그만도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까 말까 맨날 과자를 고민하는 밀당을 그만해라라고 해서 밀당 그만이라는 의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튀기지 않았습니다. 구운 치즈맛 쿠키. 그리고 프로틴 함량이 무려 이 한 봉지에 12g이나 들어있대요. 장난 아니죠. 12g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계란 두 개분이라고. 그러면 계란 하나를 보다 계란 두 개 먹을 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요거 하나를 드시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우리 쿠키 한 봉지 순삭 다들 해보셨죠? 저만 한 거 아니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식이섬유가 10.5g이나 들어있는데 요건 사과 두 개 분량이에요. 계란 두 개, 사과 두 개 먹는 것보다 요거 한 봉지 먹으면 모든 걸 다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박스 다섯 팩 들은 거 21,000원이니까 한 팩에 약 얼마죠? 4,200원 정도. 4,200원 정도인데, 여러분,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올리브 땡 가서 과자 구매하셔 보셨어요? 5,000원 정도. 아, 진짜요? 요게, 우리는 그 프로틴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막 그냥 과자 쪼그라한 게 있죠. 베이글 칩? 막 이런 거가 5,800원 막 이러더라고요. 요만한 봉지는 3,800원. 그러니까는 비슷해요, 진짜. 근데 우리는 건강을 챙기니까 훨씬 좋겠죠. 이따가 먹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그럼 먹을까 참을까? 아직도 밀당하니? 밀당 그만 해서 프로틴 쿠키가 나온 거고, 여기 보시면 든든하고 글루텐 프리, 그래서 갓 구운 맛 이런 거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방금 설명해드린 대로 밀가루 없이 구워냈고 과일 대신 쿠키로 식이섬유를 드실 수가 있고요. 부럽다. 요 세 가지 포인트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루 탄탄 영양 든든 맛있는 프로틴인데요. 자, 요거에는 단백질이 몇 그램 들어있죠? 14g. 자, 한 팩에 14g 들어있는데 요것도 가격 먼저 설명드릴게요. 홈쇼핑 같지만 한 팩 6개 2만원이면 한 평에 얼마죠? 6개? 네, 6개 2만원이면 한 3천 3,300원인데 요것도 올리브 땡 가시면 그 있잖아요. 김종국이 선전하는 바디쉐이크 뭔지 아세요? 네. 그거 그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그 초콜릿 맛 그 바디쉐이크 그거 더 비싸요. 3,800원이에요. 근데 우리 얼마나 더 좋냐면 요거는 깔끔한 담백한 곡물 맛인데 14가지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요. 그 유행하는 그런 바디쉐이크 정도는 다들 거의 유제품이나 동물성 계열을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정말 신기하게도 14가지 식물성 원료를 사용했다라는 거 꼭 진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성 프로틴이고 프로틴 드링크라서 아마 비건 분들도 요즘 비건 식사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보는데 그런 분들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깔끔 담백한 드링크라서 요건 제가 맛 표현을 이따가 여러분들께 맡겨볼게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딱 한 병만 먹어봐가지고 아직 맛 표현을 제대로 잘 못하겠는데 이따 시음할 때 맛 표현을 꼭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맛있는 단백질을 더 간편하게 우리 요 프로틴 원래 있었던 거 아시죠? 초록색과 통일들은 거. 근데 요거는 우리가 갖고 나갈 때 분유통 같은 데 가져가서 물병 가져가서 거기서 타서 섞어서는 또 옆에 다 들러붙고 이러잖아요. 디스하는 것 같지만 디스가 아니고 휴대성에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요렇게 들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드실 수 있으니까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진짜 너무 좋겠죠. 저 바디키 지금 하고 있는데 저녁 때용으로 이거 꼭 먹으려고 오늘 프로모션 주문했거든요. 다들 하셨죠? 했어요. 오늘 9시부터 진행 중이에요.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제품들이. 그 다음에 요거는 기존의 제품인데 달콤 단백 프로 초콜릿 맛 프로틴 볼 요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팩에 12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벨기에산 초콜릿. 여러분 벨기에 초콜릿 유명한 거 다 아시죠? 벨기에 다 가보셨죠? 제가 벨기에 갔었는데 진짜 초콜릿 상점이 정말 이렇게 우리 먹자골목처럼 초콜릿집이 쫙 이렇게 있어요. 정말 유명한 산지인가 봐요. 거기가 내 벨기에 초콜릿 유명한 게 뭐였어요? 잘 모르겠는데 몰라요. 안 가봐서 저도 잘 안 저는 가봤는데 모르겠는데 저는 토블론 이런 게 벨기에 건 줄 알았는데 스위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가지고 길리안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다크 초콜릿이 들어있고 얘도 노슈가예요. 여기 프로틴 제품들에 보통 슈가가 잘 안 들어있나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진짜 좋겠죠? 그래서 한 팩에는 6알갱이, 이렇게 알갱이가 6알이 들어있는데
요거 한 봉지를 다 먹으면 12g이니까 요거보다 좀 더 많은 프로틴 양을 섭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좋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따 또 맛 표현해 주세요. 근데 요거를 하나 먹으면 잘 모르겠는데 이래요. 근데 여섯 알을 다 먹잖아요. 그러면 여섯 알째가 좀 맛있어. 그러니까 좀 중독성이 있어요. 마라탕처럼. 처음 먹으면 잘 모르는데 여섯 알을 다 먹으면 눈 감고 잘 때 좀 생각나서 내일 아침에 좀 먹고 싶은 맛? 이런 맛인 것 같은데 이따 표현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단백질을 초콜릿과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제가 신제품만 소개해드리면 기존의 단백질 안 드실까봐 제가 준비했어요. 기존에 우리 뉴트리라이트 프로틴, 이건 N-by 뉴트리라이트고요. 뉴트리라이트 프로틴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단백질이? 세 개. 세 가지요. 그쵸. 제가 화면에 보이네요. 화면에 제가 게시를 해놨는데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파이토 프로틴, 두 번째는 뉴트리 프로틴 녹차맛, 세 번째는 뉴트리 키즈 베리 프로틴이에요. 이 세 가지가 차이점이 있겠죠. 근데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뭐 같아요, 여러분? 화면에서? 베스트 30. 그쵸? 아~ 베스트 30은 전체 아메이 제품 중에 30위 안에 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파이토 프로틴이 제일 좋은 것 같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장 한번 가보면 제가 이거 꼭 캡처해주세요, 여러분. 비교해놨어요. 파이토 프로틴은 식물성 프로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리지널의 이름은 파이토 프로틴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제가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힌트. 파이토 프로틴이 있는데 요거는 1회 분량이 각각 프로틴과 녹차, 베리 요 세 가지가 좀 달라요. 1회 분량이 12.5g, 23g, 23g 이렇게가 좀 다른데 단백질의 함량은 약간 비슷하죠. 그리고 제일 높은 건 기본 파이토 프로틴. 그 탄수화물이 파이토 프로틴은 심지어 0이니까 다이어트 하실 때 꼭 드셔야겠죠. 녹차와 베리는 10g, 9g의 탄수화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방도 프로틴은 파이토 프로틴은 없고요. 나머지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도 약 2배 정도 차이라니까 본인의 취향과 본인의 목적에 맞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늘 신제품의 마지막인데요. 콤부차 처음 들어보셨죠? 만들어 보신 분 여기 계세요? 저 만들어 봤어요. 어떠셨어요? 엄청 번거롭고 되게 귀찮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진짜? 일단 며칠 동안 발효를 시켜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발효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섞어서 또 발효를 시켜야 돼요. 거의 한 5-6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 녹차랑 홍차 같은 그런 차를 우린 물에 사탕수수랑 효모를 넣어서 발효시킨 거예요. 저 효모 이름이 있었는데? 스코비. 네, 스코비. 스코비. 되게 무처럼 생겼어요. 말랑말랑하고. 저희 집에 있는데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분양시켜드릴 수 있어요.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분양이 되는 미생물. 미생물. 네. 그래서 그 효모를 넣어서 발효시킨 건데 제가 또 왜 준비했겠어요? 몸매 관리를 위한 건강 물이에요. 몸매 관리. 네, 몸매 관리 굉장히 좋은데 이게 발효를 시키면 탄산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인체에 유익한 유기산, 우리 유산균 같은 그런 유기산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콤부차에 스코비가 도착을 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따 보여주세요. 꼭.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콤부차 제품인데요. 생기톡은 다 톡 쏘아서 톡이래요. 그래서 둘 다 탄산감이 좀 있어요. 얘는 자연 탄산이에요. 인공적으로 탄산가스를 넣은 게 아니고 발효되면서 우리 막걸리처럼 탄산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따 시음해볼 생기톡 심쿵바디 콤부차는 입문용 콤부차라고 합니다. 당연히 좀 더 부드럽고 맛있겠죠? 그래서 믹스 베리 맛으로 나왔고요. 파우더 타입이라서 얘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백에 하나 넣고 들고 다니면서 물에 그냥 타드시면 돼요. 그래서 한 포에 15칼로리니까 너무 좋다. 탄산음료는 120칼로리 정도 되고 10분의 1도 안 돼. 진짜 10분의 1도 안 돼. 엄청 많죠. 10분의 1은 되나? 네. 물 싹 다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유산균도 17종이나 들어가 있는데 20포에 22,000원이니까 한 포에 계산 간다. 한 포에 1,100원. 와우. 맛있어요?
요구르트보다 싸요. 요즘 요구르트 진짜 비싼 거 아세요? 어. 저희 조카가 와가지고 요구르트 4병을 샀는데 5,000원을 먹어요. 와. 장난 아니죠. 요구르트보다 싼데 유산균이 17종이면 전 이걸 먹겠어요. 그렇죠. 진짜. 이따 맛 표현 꼭 해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생기톡 설렘바디 콤부차. 얘는 정통 콤부차인데 아까 발효 시간 되게 길다고 하셨잖아요. 네. 발효 시간 긴데 얘는 몇 시간에 발효죠? 506시간 동안이나 발효를 해요. 여러분 이 숫자 너무 어마어마하죠. 전 안 계산할래요. 506시간. 나누기 24 해보세요. 자, 계산하고 계시죠? 네. 20 며칠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몇 시간이라고요? 506시간. 506시간. 네. 와, 너무 대단한데, 506시간. 어? 왜 또 강조를 하시죠? 모르겠어요. 506시간. 대단한 발효 시간을 자랑하는 정통 콤부차라서 얘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향이 굉장히 좋대요. 왜냐면 피치 망고 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6개 입에 22,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탄산음료 여러분 토레땡 이런 거 사보세요. 비싸요 되게. 비싸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 대신 이걸 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화면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제 먹으면 되나요? 네. 저희가 오세요? 여러분들의 대신해서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만 아니면 다 같이 나눠먹겠는데 너무너무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여기 진짜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꼭 맛표 해주세요. 진짜. 아, 일단 그러면 쿠키 먼저 먹어볼까요? 자, 여러분 프로틴 쿠키. 아, 오늘 저는 이제 옆에서 시식 시음도 할 거고요. 옆에 이사리 리더님도 같이 해주실 거예요. 패널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이거 이름 뭐라 그랬죠? 밀당 그만. 밀당 그만. 뭐가 없죠? 밀가루랑 당분이 없죠. 그렇죠. 자, 드셔보세요, 여러분. 한번 먼저. 이야. 와, 엄청 얇아요. 이야. 네, 얇고 크기 어쨌든 한입 크기. 얇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계란 과자 냄새나요? 아닌가? 치즈 과자인가? 소리네. 계란 과자 맛. 아, 비슷하다. 뭔지 알죠, 여러분 그. 계란 과자, 애기들 먹는 거. 이건 뭐죠? 돈인가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다 필요하잖아요. 아니다. 치즈 맛 나요. 진짜 치즈 맛이 많이 나요. 치즈가 들어있나? 엄청 맛있어요. 이거 그렇죠. 특히 엄청 맛있어. 이거는 한 팩을 받으시면 몇 칼로리냐면 170칼로리. 그러면 머핀 이런 거가 320칼로리 되잖아요. 치즈 머핀 맛인데 치즈 머핀보다 반이야. 자, 아침 대용으로 프로틴 사드시잖아요. 아까 제가 이거 10g이라고 얘기해드렸죠. 한 회당. 근데 10g인데 얘는 12g인가? 12g. 때문에 요거에 아메리카노 한잔 드시면 엄청 아침 식사로 진짜 너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저희 다 커피도 있어요, 저희. 네, 아, 진짜 아메리카노도 마시면 같이 마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방송 중이십니다, 여러분. 네. 정신 차려주시고요.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바삭은 아니고 그냥 바삭은 기름에 튀긴 것들이 이렇게 바삭하니 쳐. 네. 그건 아닌데 오독오독? 오독오독과 바삭바삭의 사이? 네. 그쵸. 칼로리 바란스 같은 것도 훨씬 나. 아, 훨씬 나. 훨씬 나. 칼로리 바란땡. 그거보다 훨씬 과자스러워. 네, 맞아. 맞아. 그건 되게 좀 뭐지? 빵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조금 더 오독오독한 과자 느낌이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메이킹 영상을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엠바이 뉴트라이트 인스타그램 공식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과자를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밀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는 잘 안 뭉치지만 나중에 이제 잘 뭉쳐져서 찍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레시피를 200번 이상 연구하셨대요. 밤에이에서. 근데 200번 연구하고 공장을 찾아서 그 한 레시피 최종 레시피를 갖고 20번 이상 공정을 찍어냈다고 해요. 지금 이소영님이 아침에 밀당쿠키에 커피 드셨다. 아, 너무 좋겠다. 인싸가 인싸. 저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얼음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 이걸 해야 되고 사실 한 봉지를 먹어봤거든요. 딱 한 봉지를 먹었어. 근데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애기 과자 같다. 맞아요. 애기 전용 베베 있는 거 아세요? 네. 길다란 거? 요즘 단순했잖아요. 아 그래요? 나 옛날 엄마야 또? 안 나와요. 진짜 맛있어. 어? 저 막내 동생 거 뺏어 먹었던 기억이 나요. 20년 전에. 네. 그래서 이거 이가 있는 애기들이라면 유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녹여먹어도 되게 잘 녹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달지 않잖아요. 맛있는데 달지 않아요. 어르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남녀노소. 응. 그래서 얘는
사실 이 프로틴 제품들 중에 모든 제품 통틀어 1위 같아요. 1위 같아요. 내 마음속 원픽. 아 진짜 남녀노소와 개도 좋아합니다. 개도 먹어요? 네, 저희 집 강아지 먹어요. 저는 사실 다른 거 안 주거든요. 얘네 이리 와. 어... 그러면은 다음주에 내려주세요. 자, 우리 먹어요. 어머, 진짜 잘 먹어요. 남녀노소 플러스 애완견까지. 반려견까지. 개까지. 안녕 내려가요 이제. 이거는 오늘부터 살 수 있다고 보세요. 네, 네, 네. 이거는 아 진짜 기다렸어요. 이거 꼭 사야 돼. 꼭 사야 돼. 하지만 오늘 1번 주문은 안 되고요. 에이클립스로 카카오톡으로 나에게 보내기를 하셔서 주문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 드디어 제가 지금 너무 궁금해서 아. 빨리 드셔보시게 하려고 하루 탄탄 영양 든든 맛있는 프로틴 제품입니다. 요 깔끔한 식물성 프로틴이고 14g 들어있다고 이렇게 써있는데요. 아 이거 제발 맛 표현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저희 코로나가 걱정되니까 셋이서 하나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이렇게는 잘 안 들려요. 이거 살짝 이제 한번 따잖아. 한번 땄다가 다시 닫아요? 다시 닫아. 아, 아 꿀팁 꿀팁. 그리고 흔들어. 이게 바로 으르네 소리구나. 어 소리가 안 났었는데 땄다가 다시 흔드니까 소리가 나네요. 이게 여기 써있는 게요. 현미, 밤, 고구마, 다시마, 김, 생강, 그리고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고요. 쌀, 나한과, 아마란스, 이건 또 뭐죠? 브로콜리, 사탕수수, 완두, 해바라기. 이렇게 많은 반전이네요. 청양고추. 네. 청양고추 맛이 나요? 청양고추 맛 안 나요. 아, 엄청 신기하네. 근데 저 방금 아, 왜 이걸 보고 몰랐지? 방금 생각났어. 이게 단맛이에요? 단맛이에요? 아니, 배지밀 맛이라고 느꼈거든. 배지밀인데 배지밀 맛. 아, 오고. 배지땡. 배지땡 맛인데 그것도 왜 이렇게 단 것 단 배지땡. 아. 근데 그거보다 목넘김이 가벼워. 아, 그죠? 끈적거리는 목넘김 없이 되게 가벼운데 그거라고 하기에는 덜 달다 부담스럽지 않게 달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아침 햇살처럼 달아. 아, 아침 햇살? 막걸리 어머 어떡해. 혹시 화사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화사 분이세요? 네. 화사 거듭하지 않으셔서 이런 PPL을 이렇게 해서 아, 네 근데 이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배지땡 이거랑 아침 햇응 이거랑 또 뭐가 또 있어. 근데 그게 밥 맛인 것 같아. 밥 한 반. 밥 한 땡. 아니 저희 오늘 담보를 받기 위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아 어떡하지. 너무 저희 내 돈 재산이에요 여러분. 네. 집단 거 아닙니다. 다 제 돈 재산입니다. 네. 어 진짜 맛있네. 네. 그래서 방금 밤을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이거 세 개를 믹스해 놓으면은 그런데 목넘김이 가볍다의 느낌이면 요 맛이 표현이 될까요? 이게 마지막 맛이 깔끔한 이유가 청양고추가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 나무 맛이 없어. 아~ 딱 깔끔. 한번 카메라 한번. 예산. 네. 네. 또 다음 아, 분량. 다음 넘어가기 전에 아, 제가 네.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다 먹은 프로틴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 요즘 분리수거 막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얘는 종인데 얘는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하셨을 텐데 아미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가위 안 원래 가위 갖고 자르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귀찮아서 안 할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나빴죠. 네. 네. 근데 저희가 맨날 먹어야 되는 프로틴인데 자 이렇게 보실래요? 위에를 잡고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짠! 너무 쉽게 짠! 떨어져요. 완전 착해.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진짜 치열한 건지요? 아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그냥 헹궈서 그냥 따서 버리기만 하면 돼. 네. 처음에 다 드신 다음에 물 넣어서 흔들어서 버리시고 그다음에 뚜껑을 까서 얘는 플라스틱, 얘는 종이. 펴서 쫙쫙 펴집니다. 우와. 다 펴지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펴서 딱 납작하게 해서 짠 버리시면 돼요. 야. 짱인데요? 진짜 이런 하나하나까지 환경을 생각한 디테일. 진짜. 네. 너무. 잘 봤습니다. 혼자 잘 봤어요. 분리수거까지. 이렇게 분리수거까지 되는 제품이었고요. 진짜 다 계획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제 아 드디어 요거 한번 먹어보나요? 네. 원래는 이게 스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생물이에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무처럼 생겼죠. 좀 징그러워요. 물렁물렁한. 젤리. 네.
젤리 같기도 하고 무 같기도 한데 얘를 이제 홍차에다가 발효를 해요?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한번 만들어보고 제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콤부차를 먼저 시음하는 그런 팀에 뽑혀가지고 요거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만들어보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만들기 귀찮으니까 타서 드세요라는 뜻이었어요. 이거 봐야 돼. 보글보글. 보글보글 탄산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짠, 이렇게 탄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섞어볼게요. 보글보글. 조금만 더. 저 한번 주름 잡아주실래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게 잘 녹는 거 알아요? 엄청 잘 이게 진짜 찬물에도 너무너무 잘 녹아요. 지금은 섞은 다음에 얼음을 넣었죠. 이 옆에 한 잔 더 만들 건데요. 저희는 세 명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얼음을 먼저 넣을게요. 자, 집에서 어떻게 먹냐면요. 이렇게 얼음을 넣고요. 네. 보통 차가운 물에 가루 잘 안 넣죠. 네. 얘는 일부러 너무 편하게 타드시라고. 자, 네. 이렇게 찬물에다가 가루를 넣어요? 넣어보겠습니다. 짠, 푹 끊어서요. 네. 대충 이렇게 저어주시면 알아서 녹아요? 금방 녹아요. 찬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빨리 녹죠. 이야. 오, 진짜 하늘 같았어요. 얼음물인데. 네, 얼음물인데도 불구하고 짠. 열정적으로 젖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너무너무 잘 녹습니다. 너무 색깔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화면이 조금 더 탁해요, 색깔이. 그러게요. 더 훨씬 밝은 색깔입니다. 짜잔. 코로나 때문에 안 네. 드리고 저희 둘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드셔보세요. 맛 표현해 주십시오. 아, 이 맛이지 역시. 장난 아니에요? 너무 상큼하고 달달하고 너무 맛있어. 치킨이랑 어울리나요? 기름진 거랑 먹으면 진짜 깔끔하겠다. 최고예요, 진짜. 제가 사실은 콤부차 원래 이벤트 먼저 당첨이 돼서 미리 체험하는 거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거 한 통을 받았거든요. 사실 저는 진짜 운 없이 타 먹었는데 하루에 네 잔까지 타 먹은 적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장 활동이 잘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먹어도 상관없고요. 네. 아무래도 홍차 발효기 때문에 소량의 카페인은 들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되게 카페인이 예민한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발효돼서 조금 아마 그러게요. 카페인이 네. 좀 그래 없어졌을 수도 있겠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이설이 리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진 거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소고기 구워 먹을 때 추석 때 저는 명절에 너무 잘 먹었어요. 왜 맨날 기름진 거 먹잖아요. 명절에는 막 잡채, 막 고기, 막 특히 고기 막 구운 거 갈비 많이 먹는데 갈비랑도 최고 잘 어울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 막 햄버거, 막 이런 것들. 저희가 탄산음료 필요한 모든 음식들은 다 대체가 가능해요. 네. 그 인공 탄산처럼 이렇게 목 따갑게 넘어가는 거 아니고요. 상쾌한 정도의 탄산. 너무 좋고 이거 베리 맛이 진짜 블루베리. 그쵸. 그 베리 맛이 여기 이름대로 진짜 맛. 믹스베리네. 요게 당류가 1g 미만이라고 써 있어요. 되게 좋은데요? 세상에. 근데 되게 달콤하고 새콤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5칼로리. 15칼로리. 진짜 최고예요, 진짜. 칼로리도 적은데 맛도 있고. 맛은 와인 맛은 아니고 새콤달콤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게. 그렇다고 너무 달지도 않고 딱 뭐라 해야 되지? 음식에 딱 맞는 정도의 단도? 되게 페어링하기 좋은. 그렇죠. 아, 이래서 시작하는 사람도 좋다고 그러는구나. 쿠키랑도 같이 먹기도 너무 좋죠. 간식. 애들 간식은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먹으면 안 진자리에서 이거 한 박스 다 끝난다. 아껴주세요, 여러분. 지금 다이어트를 위한. 아니, 끝없이 들어가고 있는데 얘랑 먹으면? 근데 무려 20% 정도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애들 간식 드시기, 주시기에 너무 안전할 것 같아요. 진짜 과자 대신에 청량제 대신에. 오늘 새우 로제 떡볶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최고. 혹시 미리 주문하셔서 갖고 계신 분들 있다면 꼭 준비하셔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시면 오늘 참여하고 선물 받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 병 안에 한 병에 요거 한 포면은 딱 한 포면이죠. 네. 원래는 250ml에 한 포인데요. 이거는 몇 ml죠? 600ml인데 600ml에다 좀 연하게 타셔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오 연하게 타셔도 너무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진한 거랑 연한 거 차이 보이시죠? 드시게 되면 좋겠다. 250ml면 자극이 좀 있다 싶으면 이렇게 연하게 드셔도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물 대신 저렇게 타드셔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가상품이죠? 그렇죠. 참가상 그리고 이건 1등상 되겠습니다. 한 통을 세팅까지 예쁘게 하시면 1등상 네. 노려보실 수 있어요. 세팅을 정말 예쁘게 하시니까 콤부차 3세, 6세 아이들 먹어도 되나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런 질문들 받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아이들 혹시 과자 안 먹나요? 탄산음료 안 먹나요? 삼세요? 먹죠. 시중에서 음료수 사 먹죠. 그렇다면 다 괜찮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낫죠. 훨씬 건강한 음료수고요. 당도 굉장히 적게 들어있어요. 아이들 음료수에 설탕 몇 개씩 들어있는지 아세요? 네. 몇 개 들어있나요? 12개? 그렇죠. 각설탕? 그 작은 음료수 한 병에 각설탕도 12개 분량의 담류가 들어있다고 해서 굉장히 뉴스거리가 됐었죠.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몇 년씩 지났어도 그게 줄어들지 않았대요. 모르고 먹였어. 어를 옛날에 몰랐을 수 있죠. 근데 제가 XS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어색한 맛이었어요. 먹었을 때 아 이거 좀 뭔가 탄산이긴 한데 처음 먹어보는 친구들이 다 이거 그냥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제품은 제가 많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좋겠죠. 근데 정말 먹는 사람들마다 나 이거 살래 언제 나와? 라고 물어볼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는 맛이에요. 그래서 혹시 최수정님 궁금하시다면 참가하시고 선물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선택해보세요. 아이들 과자 되게 주면서 같이 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아요. 근데 저희 거의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우리 이것도 말씀 못 드렸는데 아쉽네요. 네. 이거 진짜 쫀득하고 맛있는데 너무 맛있네요. 시간이 다 됐어요. 이거 하지만 하고 30분이에요. 엄살려고 했는데 네, 시간 엄살려고 했는데 6개 들어있어요. 하나 드셔요. 자, 저도 살을 파가지고 약간 약간 쫀득쫀득하게 씹혀요. 이렇게 아삭삭 부서지는 거 아니고요. 쫀쫀? 네, 쫀쫀하게 씹혀요. 그리고 진짜 초콜릿 맛이고 초코볼 넣는 맛이에요, 진짜로. 근데 단백질을 먹는다니.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콜릿이에요. 근데 얘가 나왔어요. 다섯 개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를 간식으로 싸고요. 겨우 제 거 하나 빼서 놨어요. 역시 아주 아이들 간식으로는 최고예요. 아 진짜 간식으로 최고인 이 제품들 너무 기대되시죠? 저희 지금 여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또 다른 콤보차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오늘 프로모션으로도 나오고 문품도 출시가 됐는데 그 제품은 조금 더 시중에 파는 콤보차랑 비슷하게 탄산이 좀 더 세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A클릭스로 주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A클릭스로 프로모션 주문 가능하니까 다들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엠바이니트라이트 신제품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따가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요리가 끝나고 쿠킹타임에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퀴즈를 배은수입니다님께서 내주실 거예요. 오늘 다 집중해서 잘 들으셨죠? 이거 꼭 받아가시고 다음 이렇게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요리로 네 이제 요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수입니다님 넘어가기 전에 음소거 해제를 해주세요. 배은수입니다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여러분 저 많이 되게 많이 기다리셨죠? 네, 2부에 여러분들과 오늘 새우 로제 떡볶이를 함께할 배은수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다 들어오진 않는데 지금 많은 분이 화면을 켜주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오늘 아이들 점심 또는 가족들 점심 아니면 나만을 위한 점심을 다 이제 계획하고 계시죠. 예, 오늘 조금 비록 재료 준비를 못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 끝까지 잘 보시고요. 나중에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시피도 따로 다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이제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이제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같이 떡볶이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재료는 미리 공지를 해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떡볶이 먼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떡볶이 이렇게 자,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자, 떡볶이. 전 400g 준비했고요. 저는 그냥 쌀떡볶이로 준비했어요. 아직 요거, 저 이거 이제 막 사다 나서 봉지채 있어요 하시는 분 있으시면요. 얼른 주방에 후딱 가셔가지고, 물로 한 번만 싹 씻어가지고 오세요. 재료 준비. 그 다음에 새우.
학태유, 새우녀, 새우 또는 뭐 통새우 다 가능하십니다. 새우 저도 이렇게 12마리 정도 이렇게 준비해놨는데요. 아, 저 이거 막 냉동실에 꺼냈는데요 하시는 분 지금 빨리 후딱 가셔서 이것도 마찬가지 물로 한 번만 헹궈가지고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앞에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들어갈 재료가 양파 들어가요. 양파 한 개, 그리고 브로콜리는 제가 반 개 이렇게 지금 잘라서 반 개 준비해놨죠. 브로콜리도 저 지금 물로만 급해서 빨리 씻었는데 하시는 분 계신다면 시간 괜찮으니까 과일채소 세정제로 지금 가셔가지고 깨끗하게 뿌리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좋은 건강요리를 먹을 건데 식재료에 남아있는 농약이나 이런 미세먼지 같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바로 씻어서 지금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송이 버섯 준비했어요. 우리 양송이 버섯 5개 준비했었죠. 그래서 저 5개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베이컨은 사실 쓰셔도 되고요. 저는 베이컨 사실 별론데 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한 두 줄 정도만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놨어요. 네. 화면을 열고 요리해 주셔야 선물 주신대요. 네. 그래서 혹시 재료 준비하신 분들은 다 화면 열으셨죠? 네. 그래서 베이컨 이렇게 두 줄 제가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오늘 양념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생크림. 요거 200g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스파게티 소스. 저는 폰타나 걸로 주문했는데 보통 오뚜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 반병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뚜기가 보통 600g 정도 돼요. 그래서 한 반병에 한 300g. 300g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유. 우유는 100g 정도 맞춰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 간은 파마산 치즈가루랑 저희 송화소금 아시죠? 저희 송화소금 요거랑 이제 후추로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준비하셨나요? 저희 인덕션과 퀸 준비하셨죠? 예. 오늘 제가 사용할 도구는 웍을 사용할 거예요. 아, 나 웍이 없는데 하시는 분은 일단 대팩으로 이용해 주시고요. 아,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사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도구까지 다 준비해 주셨으면요. 본격적으로 이제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야채 먼저 손질 들어갈 거거든요. 자, 제가 화면을 밑으로 내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보고 따라와 주세요. 우선 양파. 양파 한 개 정도고요. 네, 화면 다 이제 내셔서 한 개 정도고 얘는 슬라이스 할 거예요. 반 자르시고 이제 요게 앞에 심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꼭 뭉치죠, 얘네들. 그쵸? 그래서 반 자르면 요 심은 요렇게 X자로 잘라서 하시면 뭉치지 않아요, 양파가. 그쵸? 그래서 앞뒤로 심은 이렇게 V자로 잘라줄게요. 잘라주고 슬라이스. 옆으로 채 썰 거예요. 어디 보이시죠? 채 썰어서. 이거 너무, 저는 칼질을 잘 못해요. 하셔도 요거는 굳이 엄청 얇게 채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굵직하게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하나 정도. 전 지금 양파가 사이즈가 엄청 커서 지금 조금 남겼어요. 여러분들은 한 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요 심도 그냥 써요.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양송이도 채 썰 건데요. 길이 썰기 할 건데 얘 너무 얇게 썰면 나중에 우리 양송이를 찾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한 3등분, 좀 큰 건 4등분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3등분 정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두께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조금 두께가 있죠? 요 정도 두께로 지금 썰으세요.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요리하시는 분들 한 화면에 이게 컴퓨터로 보잖아요. 예전에 우리 요리 프로에서 백종원 프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한 화면에 요리하시는 분 딱 잡히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아마 그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썰어주시고 양송이가 이제 다 썰었다 하시면 이제 브로콜리 썰 거예요. 브로콜리는 한입 크기로 써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썰면 너무 지저분하게 썰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대 위주로만 썰어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밑에 먼저 대를 이렇게 자르세요. 이쪽에 자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렇게 큰 애들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먼저 자르세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뜯듯이 하면 이게 지저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아, 우리 애는 야채를 먹으면 이게 곤란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작게 썰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예쁘게 모양이 나올 때는 브로콜리가 너무 작으면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밑에 대부분으로 해가지고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잘라서 준비할게요. 묻혀서 저도 이렇게 제가 참고로 저희 아이들이 브로콜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큰아들이 아토피가 어릴 때 되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자연음식을 자주 접해주려고 제가 브로콜리를 어릴 때 애기 때 치바일기 아세요? 이가 막 간지르면 뭔가를 물고 뜯어요. 그때 제가 브로콜리 요 대 있잖아요. 이 대를 살살 삶아가지고 손에 쥐어졌답니다. 그랬는데 이게 얘가 생각보다 단단히 잘 안 잘려요. 그래서 이거를 물고 빨고 했었더니 정말 야채를 잘 먹고요. 브로콜리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크기 맞춰서 썰었어요. 썰어서 한쪽으로 준비해 둘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마지막 안 썰은 거 하나 있어요. 베이컨 있죠, 베이컨. 베이컨 두 줄. 저는 조금, 보기에 화면이 삼겹살처럼 보이죠? 네. 조금 나름대로 좀 좋은 거 산다고 해도 좀 두껍네요. 요 두 줄 정도만 길이 썰기로 할게요. 이렇게 길이 썰기. 길이 썰기로. 네. 다 이제. 맞춰서. 자, 이제 재료가 준비가 다 써는 것까지 모두 완성이 되셨나요? 그러셨으면 지금부터 이제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해볼 건데요. 화면을 옮겨서 제가 퀸 냄비랑 인덕션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보시면 오늘 사용할 저와 함께 할 파트너인 웍입니다. 웍의 특징이 너무 좋은 게 통칠중이죠. 제가 표현할 때 궁둥이라고 많이 하는데 궁둥이랑 옆구리랑 얘네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땜이 아니라 통칠중이라 정말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도 빠른 시간 내에 영양소 손실 없이 요리가 가능하죠. 오늘 이 친구랑 같이 할 건데요. 우선 제가 인덕션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누르시고 아메리칸과 함께하는 요리 시간입니다. 네, 요리 시간입니다. 온도는 7단으로 옮겨주세요. 7단으로 옮겨주시고 시작 버튼 누를게요. 발열을 시작합니다. 요리 중 발열 네, 뚜껑을 열고요. 아까 우리 준비했던 베이컨, 마지막에 준비했던 베이컨을 안에 넣어주세요. 우리가 보통 요리를 할 때 쉽게 빠르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리 손질이죠. 그래서 도마를 사용할 때도 우리 도마 여러 가지 쓰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재료 손질할 때는 야채, 깨끗한 야채 위주로 썰어주시고 맨 마지막에 이런 뭐 베이컨, 고기, 생선 이렇게 썼으면 순서 맞게 또 도마 여러 개 사용 안 하셔도 되죠. 그래서 베이컨을 맨 마지막에 썰었어요.
베이컨 위에 얹으시고 지금 지글지글지글 하고 있어요. 보시면 베이컨을 이렇게 중불에다 놓고서 살짝만 볶아줄게요. 불이 좀 약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올리셔도 됩니다. 한 8단 이상 정도 올리셔도 괜찮아요. 베이컨이 자체 기름이 있어서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요, 조금 센 불에 불을 올리셔도 전혀 타거나 눌러붙지 않아요. 그래서 한 8단 아니면 나는 더 올려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더 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센 불에서 베이컨을 볶아낼게요. 많이 볶으실 필요 없고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지글지글지글 어느 정도 볶아졌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베이컨을 살짝 옆으로 밀어놓고요. 다시 온도를 살짝 낮출게요. 여러분. 베이컨 다 볶아졌어요 하시는 분들은 온도를 한 4단 이하로 밑으로 낮추시고 베이컨을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놓을 거예요. 밀어놓으세요. 살짝 밀어놓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했던 양파 있죠? 양파. 양파를 투하합니다. 양파 넣으세요. 자, 양파. 바닥에 양파가 먼저 깔리게. 바닥에 양파가 먼저 깔리게.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양파가 먼저 깔리게 하고 이제 베이컨은 양파 위에 그냥 얹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얹어 넣으셨다면 그 다음에 떡 준비하셨죠? 떡 저도 이렇게 준비한 거 안에다가 넣을게요. 안에다가 떡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양송이버섯 위에다가 떡 위에 얹을게요. 얹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새우까지 위에 얹습니다. 그래서 다 얹었어요. 자, 지금 뭐 안 들어갔나요? 브로콜리 안 들어갔죠? 브로콜리는 지금 넣지 않을 거고요. 마지막 완성 2분 남겨놓고 브로콜리 넣을 거예요. 양념할 때 브로콜리만 남겨 놓으시고 다 위에 얹으시고요. 여기에다 지금부터 소스 양념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자, 계량컵 준비하세요. 계량컵 꺼내 오시고 먼저 생크림 200ml 넣을 거예요. 생크림 보이시죠? 자, 생크림 원래 제가 이렇게 소인원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과 하면서 대화도 하고 하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이상하네요. 하실 분들. 자, 생크림 200. 혹시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방으로 올려주세요. 200 넣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 또는 스파게티 소스 있죠? 네. 그거. 뚜껑 열으셔서 네, 반병 저는 그게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 그 오뚜기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은 300g 내 병에 있는 그람수를 한번 보세요. 보시고 300g 넣으시면 돼요. 300g 네, 넣으시고 마지막 우유 광고하는 건 아닌데 우유 100ml 정도 이렇게 100ml 넣어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하신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닫고 온도를
식단을 올리세요. 식단 주시고 이제 빨갛빨갛빨갛 주거든요. 아, 여러분 잘 안에다가 다 이제 넣으셨죠? 맞춰서? 다 하셨죠? 네. 끝이에요, 끝. 하는 건 사실 새우 로제 떡볶이가 지금 하는 방법은 여기서 끝이에요. 너무 쉽죠. 예. 자, 여기에서 지금부터는 누가 일을 할 거냐면 우리 퀸 냄비 웍과 인덕션이 일을 할 거예요. 아, 청양고추요? 처음부터 넣으시면 그렇고요. 마지막에 브로콜리 넣으실 때 청양고추 넣으시면 괜찮아요. 그쵸? 늘 생각하지만 정말 간단하죠. 네, 우리 이소영님 항상 저희 직궁 라이브에서도 적극적이신데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얹어 놓고요. 우리 이제 우리 퀸과 인덕션이 제 일을 할 때까지 우리 잠깐 기다릴 건데요. 요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들과 아까 처음에 딱 들어오셨는데 바로 요리를 안 하고 소금간도 나중에 할 거예요. 네. 우리 김혜경이 출근 준비하느라 그쵸. 워낙 또 열심히 잘하시는 또 우리 애청자신데, 네.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브로콜리, 네, 반가워요. 브로콜리랑 넣을 때 파마산 치즈가루, 안 넣은 거 있거든요. 파마산 치즈가루랑 송화소금, 그리고 후추로 마무리는 2분 남겨놓고, 그때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간 설정 혹시 안 하셨다면 지금 놔두셨다가 식단을 얹었잖아요. 좀 있으면 금방 수분 현상 나요, 여러분. 수분 현상이 나면 바로 4단 또는 5단. 우리 집에 화력이 너무 세다 하시는 분은 4단. 괜찮았다, 평균이다. 그러면 5단으로 놓고 10분을 정확히 세팅해 주세요. 딱 10분.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딱 시간이 딱 똑같이 정확하게 끝나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우리 세팅하는 동안에 이거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많은 좋은 정보 많이 들으셨죠? 거기에 대한 퀴즈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처음에 요리가 바로 안 하셔서 깜짝 놀라셨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요리를 먼저 하면 떡볶이 만드시고 나서 불면 너무 맛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 예쁘게 플레이팅 하시고 아이들과 맛있는 점심 드시고 식사하시기에는 조금 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순서를 뒤로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시 벌써 수분 현상 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벌써 얘가 딸깍딸깍딱 거리는데 수분 현상 혹시 나시는 분 아직 안 나요? 저희 집이 좀 빠른답다. 그쵸? 네. 그래서 혹시 수분 현상이 나시는 분들은 단수를 4단으로 줄이세요. 저는 지금 수분 현상이 일어났어요. 벌써 제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집어 끓고 있어요. 지글지글 벌써 되게 끓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뒤적거릴 거예요. 한번 이렇게 뒤적거리죠. 어우, 냄새가 너무 맛있겠어요. 이렇게. 아, 양을 많이 하셨구나. 그쵸, 맞아요. 우리 지금 반포에서는 딸린 식구가 많아서 양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수봉이 저는 나서요. 뚜껑을 닫고 지금 온도를 저는 5단으로 할 거예요. 5단으로 하고 지금부터 정확히 10분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10분? 우리 지금 제 화면에는 우리 김지혜 분도 계시는데 우리 김지혜님은 아직 수봉에서 안 났나 보다. 그쵸? 그런 것 같아. 맞춰서 지금 우리 제가 보니까 화면에 유영주님도 보여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수봉에서 나서 뒤집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맞죠, 맞죠. 네, 맞아요. 아, 김주인님 카페 오셨구나. 같이 하시나요? 어,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맞춰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와! 오늘 마침 또 저희 신제품 프로틴 음료랑 그리고 생기 톡톡 콤부차 그리고 저 너무 반했잖아요. 프로틴 쿠키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 예,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또 지금 내가 조금 다이어트 중이다. 저 요즘 바디키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입이 심심해요. 사실 뭐 먹고 싶은 것도 있는데 오늘 나온 이 4종은 다 허용이 되는 간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9시에 바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콤부차도 마시고 입이 심심할 때 프로틴 쿠키도 먹고 그러려고 음료도 한 번씩 마셔가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 전에 프로모션 때 했는데 다 먹고 좀 준비를 갖고 있을 걸 없더라고요. 이렇게 프로틴 쿠키, 음료. 요거랑 쿠키 봉지도 없어. 콤부차. 저 요거 딱 요거밖에 안 남았어, 이제. 요거밖에 안 남았어. 네. 잘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 세팅 이제 다들 하셨죠? 제가 많이 기다렸으니까, 퀴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워밍업 해볼까요? 워밍업. 원래 문제가 책 3개예요. 하나 더 내도 아마 선물 더 주실 거예요. 워밍업. 채팅방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쵸? 채팅방에다가 올려주시는데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자마자 오늘 신제품 네 가지를 설명을 들으셨어요. 그쵸? 오늘 프로모션에 들어가 있는 이 네 가지의 제품을 사시면 오늘 프로모션에 저희 이제 비타젤리,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그 비타젤리, 풀파워 비타젤리 정품을 주거든요, 여러분. 19,000원. 정품이랑 하트 젤리, 눈에 좋은 하트 젤리, 미니를 줘요. 그것만 해도 한 2만 얼마 상당이죠? 그걸 받을 수 있죠.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신제품 네 가지.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네 가지. 오늘, 채팅방에 혹시, 글을 얹어주시면, 생각, 이름 정확하게 딱 안 맞추셔도 괜찮아요. 오늘 네 가지. 일단, 무조건 올리고 보는 거야, 여러분. 원래 도전하는 사람이 성취하는 거 아시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난 너무 늦을 거야. 그 시간에 쓰세요, 얼른. 괜찮아요. 두 분이서, 네. 콤부차 프로틴 쿠키. 두 개 더 있어, 두 개. 총 네 가지였어, 네 가지. 앞에 두 분은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탈락. 맛있는 프로틴, 그쵸? 또 있었는데, 최영민이 프로틴 쿠키, 맛있는 프로틴, 콤부차 가루, 맞아. 많이 지금 올라오고 계시네요. 올려주시는 분도 선물 다 주고 싶다. 선물을 제가 준비하는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쏠게요, 제가.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쓰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유병원님도,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네 가지, 재밌죠? 맞아요. 일단, 프로틴 쿠키, 그리고 맛있는 프로틴 음료, 그리고 콤부차 맛있는 음료, 그리고 콤부차 가루. 이렇게 네 개, 네 가지 있었어요. 그쵸? 워밍업이었어요. 재밌죠?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 세 가지 나갑니다. 지금 7분 남았기 때문에. 자, 1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조금 집중해서 잘 들으신 분들은요, 맞추실 수 있어요. 자, 스피드업 준비하시고, 첫 번째. 오늘 제가 아까 너무 좋다고 얘기했던 밀당 그만. 프로틴 쿠키가 있죠. 맞죠? 너무 사랑스러운 쿠키인데, 여기 들어가지 않는, 들어가는 재료 말하면 너무 많잖아요. 들어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힌트 드릴게요. 밀당 그만 프로틴 쿠키예요. 예.
네, 맞아요. 밀가루 다, 오! 어머, 너무 많이 한꺼번에, 어머. 야, 감사합니다. 네. 선물을 한 번만 드리기 너무 안타깝다, 그쵸? 네. 앞에서 잘, 우리 또 장정원 님께서 잘, 우리 리더님께 잘 잘라주시고 계시는데. 네.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저, 우리, 지혜 씨 뭐 하는 거야? 맞아서 스피드 이소영님 축하드려요. 네. 자, 여러분 실망은 아직 두 문제가 더 남아 있어요. 네, 두 문제가 더 남아 있어요. 자, 이제 내가 얼굴이 예쁘게 보이는 거 포기해. 지금부터 포기하고 채팅이 손에 가 있어. 빨리 채팅이 손에 가고 내 얼굴의 클로즈를 포기하세요. 하시고 채팅에 손을 올려 놓으시고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네, 타먹는 프로틴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이매순님께서 세 가지 제품을 프로틴을 타먹는 거를요. 아니 잠깐. 아직 문제도 안 냈어 여러분. 기다려. 기다려요. 표로 보여주셨어요. 세 가지를. 그쵸? 첫 번째가 화이트 프로틴, 그리고 녹차 프로틴이 있었어요. 그 또 한 가지 뭐 있었죠? 뭐 있었어요? 키즈 프로틴이었나요, 우리? 총 세 가지였죠, 타먹는 거? 그 중에서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와. 오, 엄청나게 빠르게. 오, 맞아요. 사실 이 문제는 앞서서 우리 호스팅 신명호 리더님께서 답을 말씀하셨죠. 정답! 화이트 프로틴 채팅방에 올려주셨었죠. 네네. 이거 아무래도 문제 퀴즈가 아니고 정답 퀴즈가 아니고 스피드 문제 같아. 누가 더 손이 빠르나? 그거 같았고 맞춰서. 네. 이제 맞아요. 스피드 퀴즈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퀴즈가 남았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 어떡하지? 좀 어려워요, 이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앞에 강의를 정말 잘 들으신 분은 무조건 맞출 수 있는데, 아, 나 좀 딴스했는데 하신 분들은 못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고수에게 드리는 어려운 문제. 세 번째. 정통 콤부차인 생기톡 설렘 바디에 콤부차의 발효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몇 시간? 어머, 이렇게 빨리 맞춰주면 어떡해. 최영민 리더님 그 와중에 오다 606시간. 어떡해, 이매승 606시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다고. 엄청 빠르시네요. 네. 그래요. 506시간. 정답입니다. 와. 너무 다들 집중해서 잘 들으셨군요. 네네. 그러게, 아, 웃겨. 어떡할 거야. 자, 선물을, 더 드리고 싶지만, 퀴즈는 여기까지. 네. 하는 걸로 하고, 그만큼, 아, 안타깝다. 나 진짜 다 알았는데, 손이 느렸어. 이러신 분 지금 계시죠? 속으로. 그러신 분들은 게시예요. 프로모션을 하거라 라는 게시예요. 프로모션을 하거라 하는 게시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쵸. 더 프로모션을 하셔서 그 비타 충전 파워 젤리랑 저희 하트 젤리까지 받아가시는, 사실 저희 아미 본사에서 주는 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문제 못 맞추신 분들이 가장 큰 선물을 가져가시는 거야. 왜? 프로모션을 할 거니까. 그쵸?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삐삐삐 소리 나시는 분이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여러분들. 자, 채팅방에 몇 분 남았어요? 시간 보세요. 몇 분 남았나요? 저는 이제 1분 남았어요. 1분. 여러분들도 1분 남아있나요? 3분.
늦게 하셨구나. 맞춰서. 아, 최영미 위원님은 끝나셨대요. 네. 일단 끝나신 분들을 위주로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요거 옮겨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이렇게 얹어서 우리 키즈가 너무 재밌다, 그렇죠, 여러분? 자, 저도 지금 짜잔 보이시죠? 오! 이렇게 떡이 맞춰서 다 되고 있어요. 들으셨죠? 설정한 요리 시간 다 됐어요. 저는 이렇게 누른 거 없이 잘 이렇게 됐는데 혹시 화면이 좀 세신 분들은 이 떡이 약간 살짝 눌렀거나 아니면 양이 조금 많으셨던 분들은 다음에 하실 때 굴 양을 조금 낮추시면 됩니다. 저는 딱 지금 딱 이렇게 잘 됐어요. 자, 여기에다가 네, 친구 초대하시면 그쵸. 맞아.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제가 안 넣은 게 있었어요. 뭐였죠? 브로콜리. 브로콜리 안에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브로콜리. 우리 이소연님이랑 친구한다고요? 도대체 거의 아마 우리 신명 리더님하고 거의 비슷하실 것 같은데 친구 먹어. 이렇게 넣으시고. 파마산 치즈가루. 나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실 거예요. 파마산 치즈가루. 네, 넣고. 자, 그 다음. 자, 송화소금. 안에다가 지금 채팅방 난리가 났네요. 안에다가 조금 넣어주시고. 이거 너무 무조건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번 간을 좀 보셔가지고 본인이 입맛에 맞춰서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추. 난 후추 싫어요 하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어벤져스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다. 우리 이거 컴퓨터로 화면으로 누가 좀 다 찍고 있죠. 보고 싶다. 간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간 좀 보세요. 간 보시고 맛은 어떤지 좀 채팅방에 좀 올려주세요. 자, 이제 그리고 불을 다시 얹을 거예요. 2분 정도만. 왜냐면은 뚜껑 닫아서 간을 보시고요. 뚜껑 닫아서 이 그 브로콜리 있잖아요. 브로콜리만 살짝 숨이 죽을 정도까지만 하면 끝내거든요. 저도 한번 가볼래요. 네, 저도 한번 가볼게요. 맛있다. 너무 맛있네. 저 파마산 치즈가루도 왕창 넣었더니 더 맛있다. 이렇게 해서 저 뚜껑을 닫고 2분 딱 2분 놔둘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이제 2분 동안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2분 동안 뭐 하시냐면 앞에 있는 부분을 살짝 정리를 하시고요. 플레이팅 담을 접시 가지고 오세요. 접시. 자, 지금 제가 시간을 2분 드릴 거예요. 2분 동안에 플레이팅 할 접시. 왜 필요하냐면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참가자 선물이 있어요. 그쵸?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분 또 플레이팅 예쁘게 하신 분 한 분 뽑아서 아까 보셨죠? 콤부차 한 박스랑 저희 이스프링 물병 1리터짜리 너무 예뻐요, 여러분. 보여줘야 되나? 여기 요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완전 이쁘죠? 네, 그래서 요거 세팅하는 시간 드릴 테니까 자 얼른 후다다다닥 가셔가지고 이제 챙겨 오세요. 저도 슬슬 준비해 볼까요? 참고로 1등은 누가 뽑나요? 저희 호스트이신 우리 심영아의 리더님께서 뽑아주실 건데 본인도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본인은 탈락이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너무 고수님들은 알아서 제해 주시고 우리 호스트님께서 심사위원이 평파 판정 안 하신대요. 그래서 고수님들은 알아서 제해 주시고 오셔가지고 예. 나머지 분들 중에서 잘 선정해서 한 분 해주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해볼게요. 자, 저는 콤부차 이거 하나 있는 거 콤부차 여기다가 놓으려고요. 그쵸? 저는 상이 없네. 최고의 셰프상. 최고의 셰프상. 여기 콤부차 저도 사서 오 이거에다가 콤부차에다가 떡볶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콤부차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접시 오늘 이런 대접시 준비했어요. 대접시 이렇게 준비해서 놓고 자 자 이제 다 됐나요? 이제 세팅하시고 이제 계시죠? 하고 계시죠? 자 저 이제 2분 전 됐어요. 저는 이제 불을 끕니다. 다 드신 분? 다 드신 분? 저는 이제 브로콜리까지 다 이제 살짝 2분 지났어요. 다 드신 분들은 이제 접시에다가 예쁘게 담아주세요. 칸말에만 위로 올려요. 자, 저도 담을게요. 여러분도 잘 담아서 볼까요? 다 드신 분들은요, 예쁘게 세팅하시고 하신 분들은 화면에다가 이제 본인 얼굴보다 예쁘게 플레이팅한 완성작을 화면에다가 올려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남겨주셔도 너무 좋겠죠. 플레이팅하는 접시에다가 안에 우리가 완성된 요리를 담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 재료에 들어간 재료들이 다 보여야 돼. 오늘 내가 봤을 때 브로콜리 보여야 되겠죠. 올려놨는데 그쵸? 그리고 양송이 보여야 돼. 양송이 안 보였으면 꺼내 빨리. 꺼내서 보이게 양송이 보여야 되고 새우 보여야 돼. 그쵸? 양파 보여야 되고 보이게끔 떡 보여야 되고 내가 들어가는 재료들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이 보일 수 있도록 담아주시는 게 조금 플레이팅 할 때 팁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파슬리 가루 있으신 분들은요. 파슬리 가루 있으신 분들 위에다 살짝 뿌려주세요. 자, 살짝 위에다가 뿌려주세요. 체험미련이 왜 달라? 앞에 글을 못 봤네. 자, 뿌려주시고 자, 자 이제 완성되셨죠? 아, 재료가 부실하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포기 금물이래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머 자 보여주기 위해서 화면을 반대로 짠 이렇게 했어요.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콤부차랑 같이 났어요. 맞춰서 보이시죠?
이렇게 오늘 완성해 봤습니다. 자, 사진 다들 이제 완성된 사진 쫙 올려주세요. 한 화면에 다 올려주세요. 다 올려주셨나요? 네. 자, 이제 열심히 지금 매 눈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완성 사진을 매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다들 보여주세요. 완성자 보여주세요. 오, 네, 김지혜님 보이고 최영민님, 우리 김주희님, 어머, 벌써 누가 시식하시네요. 외국분인가 봐. 그렇죠? 네. 어머머머. 어머, 스페인 분처럼 생겼어. 최수정님 완성자 보입니다. 우리 신현수님, 준비하고 계시고. 네, 우리 김진숙님은? 우리 유영주님 어디서 사진? 사진. 네. 자, 한꺼번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사진 찍게. 사진 다 보여주세요. 자, 준비되셨죠? 찍으신 분들. 신명리더님 뭐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 자, 지금부터 요리 사진 한꺼번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찍어주세요. 다 찍으셨어요? 잠시만요. 네. 제가 안 찍어요, 사진은. 저는 못 찍어요. 빨리 컴퓨터 있으신 분들이 찍으셔야 돼요. 저는 그냥 말로만 한 거예요. 자, 다 준비하셨죠?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다 이제 완성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짝짝.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이제 화면을 좀 바꿀게요. 저쪽으로 바꿀게요. 자, 저 이제 잘 보이시죠, 여러분?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로제 떡볶이 만들기, 새우 로제 떡볶이 너무 좋으셨죠? 이따가 지금 찰칵하시고 나서 저희 호스트님, 우리 심혈이든께서 1등 발표 시상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 요리했던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심혈이더님 나와주세요. 제가 말해야 되나요? 2층으로... 제가요? 2층으로. 시상자 마무리. 시상자 제가 이게 화면이 작아가지고 2층 패널들 나와주세요. 제가 음성어 해제 요청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패널들입니다. 거기서 소개해주세요. 여기가 널이고 여기가 들이에요. 패널들. 제가 요리하느라고 캡처는 되게 못 봐서 여러분이 세 분이 신청을 그 1등을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댓글 확인을 했는데 신은숙 씨 본인 신청이 들어왔어요. 신은숙 씨 반칙입니다. 신은숙 씨요? 되게 남 이름처럼. 신은숙 씨요? 친구. 참 쉽지 않네요. 지금 최영민이는 벌써 드시고 계시네요. 다들 드셔요, 막 다. 아니, 너무 배고픈데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정 언니 짱이에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강세 추천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사실 화면 캡처를 해놨는데 너무너무 다들 화이팅을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신명아리더님 심지어 웍도 예뻐요. 어머 웍웍웍볶이 예뻐. 네, 신명아리더님 웍볶이 아쉽지만 아차상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박수. 네, 와 아차상 신명아리더님 따뜻한 격려의 박수. 누구를 드려야 되죠? 진짜 너무 뽑기가 어려운데요. 신은수리더님도 아차상 드릴게요. 자 네. 평소에 요리를 잘 못하셨는데 도전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 받습니다. 최수정님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주셨어요. 애기 엄마 둘 키우고 계세요. 애기가 둘이나 있으세요? 세상에. 어머 위에 데코하신 거 봐. 저는 애기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두 분 드리면 안 되나요? 1등? 너무 예쁘네요. 1등 두 분 드리면 안 되나요? 김지혜님? 김지혜님 요리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 이것도 너무 귀엽네요. 그러니까요. 이분도 애 키우실 텐데. 신재희 리더님도 요리 되게 예쁘게 잘해주셨어요. 옆에 화분도 조그맣게 갖다 놔주신 진짜. 네. 두 분 가능하네요. 세 분은 안 되나요? 세 분 세 분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예쁘고. 자, 그러면 김지혜님, 최수정님, 그리고 신채희님까지 세 분 1등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1등. 참가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다 같이 요리 준비해서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그렇죠? 김지희 리더님 지금 인사해 주고 계세요. 네. 외국인과 함께. 진짜 어디? 저기요. 네. 아, 어, 드시고 계시네요. 하이! 네. 어쨌든 저희 오늘 이렇게 시상까지 마쳤고요. 1등이신 세 분 이렇게 선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럽다. 그리고 참가하신 분들 세 분 이렇게 선물 또 다 드릴 거고요. 참가하신 분들. 네. 어, 외국인과 함께도 1등인가요? 네, 그럼 1등이 공동 4등으로 어쨌든 공동 4명 어? 있는 걸로. 뭐 이제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처음에 퀴즈 맞히셨던 분 누구죠? 손 들어주세요. 나 처음에 퀴즈 맞췄다. 1번이. 첫 번째로 맞췄다. 어, 1등 하신 분, 첫 번째 맞추신 분. 네, 첫 번째 맞추신 분. 이소영님은 이소영님이신가요? 어, 그런 거. 네. 어, 그분께는 유스 스탠드 인닝진 크림 미니를 선물로 드릴 거고요. 쩡이다. 네, 미니어처인데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게 7mm나 돼요. 7mm. 물에 7mm. 엄청 오래 쓸 수가 있고요. 2등이 최소. 2등 선물. 밸런스 위드 7호. 일주일 동안 드실 수 있는 양이죠. 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유산균이 몇 마리가 들어있죠? 60여덟 마리인가? 62억? 62억 마리 유산균을. 3억인가? 유병호 이님이 네, 63억 마리가 들어있는 게 7호니까 63 곱하기 7은 뭘까요? 계산 알아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등 선물 하이드라 V 트라이얼 미니 세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폼 클렌징 아이크림 이렇게 20대 초반부터 미리 관리하시라고 선물을 드리면 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퀴즈까지 마쳤는데 어떠신가요 다들?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땅! 너무 재밌었죠. 또 해요. 우리 또 했으면 좋겠다. 진짜 이 프로그램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같이 시식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배가 부르니까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재료를 준비를 해서 각자 집에서 하는 게 저는 지금 아래 노트북을 두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 정말 이렇게 조그만 화면을 통해서 다들 요리하는 모습 보이고 그 연습자 네 소금 치세요 하니까 소금이 잘 나와요. 다 똑같이 나오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채영 기자님 화이트 프로틴 1등인가요? 한번 확인, 사실 관계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네, 잠깐만요. 어디까지였지? 네, 그래서 오늘 시상까지 이렇게 마쳤고요. 저희 오늘 순서 다들 네, 비교 제가 다 사실 약간 댓글 캡처를 해놨어요. 화이트 프로틴 최수정님. 네. 화이트 프로틴은 최수정님인가요?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유병호님이 550시간 맞추셨나요? 아, 그러면은 맞아요. 유병호님. 유병호님이 560시간. 하이드라브이. 채영미님 선물은 아무래도 아마도 선물 주시는 분이 알아서 챙겨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분이 요즘 돈 쓰는 재미에 빠지셨어요. 에이클릭스 뭐니 저희 다들 아시죠? 아. 통해서 알아서 써주실 걸로 믿고 스폰서님을 믿으세요. 각자 선물은 스폰서님을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네, 다음 달 킴페스티벌 저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오늘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만큼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어떠신가요? 저는 좋은데 이제 또 우리 또 화장품 신제품 나오면 또 그거 같이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맞아. 스튜디오 스킨이 나오잖아요. 네, 이번 달 중순쯤에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스킨케어 제품이 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10대, 20대부터 30, 40대, 50대, 60대 언니들까지 다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이니까 그 제품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킴페스티벌은 매번 첫째 주 목요일 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다들 요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점심. 춤을 추시네요. 저희도 먹을게요. 내려가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내려가자. 안녕.